보다도 많이 움직이죠. 네. 우리 뭐 제가 어깨를 전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깨 되게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고요. 또 목하고 머리를 제외하고는 제일 위에 있잖아요. 관절은. 그렇죠. 네. 제일 위에 있기도 하고 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시고 머리 단장하시고 밥 먹고 이럴 때 다 어깨가 사용되고요. 그래서 평균 3, 4천 회 이상 어깨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깨가 더 아파질까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철이 되면 훨씬 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 올라가는군요. 네. 그 이유는 보통 추워지면 모든 근육과 또 모든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수축하게 되면 굳어지고 또 모든 관절은 굳어지면 아파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워지거나 추워지는 환절기가 되면 모든 관절, 특히 어깨 관절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 49에 애가 6살, 3살인데 둘 다 아들이에요. 한 번은 들었다 놨다 하다 여기 막 번개 맞은 것처럼 아픈데 저 말고 40대, 50대에도 왜 40kg, 50kg 많잖아요. 그럼 선생님 저 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 그래요? 어깨가 노화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통 어깨 질환하면 50견을 제일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어깨 질환 50견은 50대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50대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지만 20대, 30대, 또 80대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50견은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뭐 질환일 수도 있지만 어깨가 아프고 굳은 그런 현상일 수밖에 없고요. 네, 통계가 요새, 나왔어요. 네, 보시면 10대, 20대에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고요. 물론 50대에 가장 어깨 환자가 많지만 보통은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가능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참 이름을 절묘하게 잘 지었네요. 50대 정말 제일 많네요. 네, 일단은 어깨 관련된 질환하면 50견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니까 어깨 아픈 게 50견인가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꼭 어깨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깨 딱 관절은 여기지만 실제로 어깨 부위는 목부터 팔꿈치까지 다 할 수 있고요. 등 쪽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깨 관절의 통증은 요 상박부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요. 이 모델을 보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오른쪽 어깨의 모델이고요. 여기에 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쇄골이고 이게 어깨뼈고 이게 상박이거든요. 근데 보통 어깨뼈의 근육이랑 이런 관절들은 전부 다 목에서부터 팔뚝까지 연결되어 있고 뒤로 보시면 등 쪽에 있는 근육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아프다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프실 수도 있고 이 목 쪽이 아프실 수도 있고 뒤쪽에 있는 등 쪽까지 아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깨 관절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목이나 등 쪽에 있는 자세 근육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혹시 안 고치면은 불치병은 아니라도 만성 통증은 아닌지 그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통증이 한 달 이상 오래 지속되고 점점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또 어깨 관절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옷 입거나 뭐 머리 빗는 거 이런 게 안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일부 파열이 있어서 팔을 들어올리거나 유지할 수가 없이 힘이 약해지면 빨리 이제 오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은 사실은 인대염이나 그런 그 힘줄에 있는 염증들이 있어서 잘 놔두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기가 어려워서 안정시키기도 어렵고 이래서 잘 낫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